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드디어 샤오미의 홍미노트5가 7월 16일 국내 출시를 확정했습니다. 이 통사에서는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장갑체 폰으로도 풀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유통 채널을 이용하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샤오미의 홍미노트5를 직구로 글로벌 버전을 조금 먼저 구매해서 한 3주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홍미노트5는 직구를 하면 20만원 조금 넘는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국내 출시될 때 아직 출고가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예상하기로는 30만원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출고가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뭐 2, 30만원대라는 가정하에 스펙을 가볍게 살펴보면 이 홍미노트5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636 프로세서를 사용했고 4기가 램에 64기가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99인치 FHD 플러스급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요. 뭐 좌우 베젤이 상당히 얇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상당히 대용량인데 4.2mAh를 탑재했고 그 다음에 후면 듀얼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200만 화소 플러스 500만 화소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300만 화소 렌즈를 사용했습니다. 카메라 스펙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이미지 센서를 상당히 큰 1.4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근데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뭐 사진 품질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 밖에 박스를 열 때 전용 소프트 젤리 케이스가 들어있는데요. 박스를 열자마자 스마트폰을 보호할 수 있어서 상당히 괜찮고요. 전용 어댑터가 들어있는데 5V 2A 제품입니다. 샤오미 홍미노트 같은 경우에는 퀵차지를 지원하는데 어댑터는 퀵차지를 지원 안 해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는데 뭐 이 제품의 가격을 생각해보면 뭐 이해는 갑니다. 카메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홍미노트5가 지금 뭐 중국 내에서 광고를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동통신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카메라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듀얼 카메라이고 뭐 카메라 화소수도 괜찮고 미니 센서도 크기도 괜찮긴 한데 일반적인 환경에서 뭐 사진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쏘쏘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보통의 수준이고요. 대신 한 가지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인물 사진 모드입니다. 인물 사진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많은 스마트폰들이 포함하고 있는 아웃포커스 기능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 홍미노트5가 더 특이한 것은 가장 앞에 보이는 한 사람의 얼굴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 얼굴을 모두 인식해서 얼굴은 모두 선명하게 나오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좌측에 있는 사진이 인물 모드, 사진 모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고 우측에 있는 게 적용한 모드인데 차이점을 확실히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이 모두 선명하게 나오면서 배경은 흐릿하게 아웃포커싱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면 카메라를 잠시 들여다보면 전면 카메라에는 특이한 뭐 뷰티 모드가 있는데요. 요즘 뭐 스마트폰마다 다양하게 적용하는 분야인데 보시면 미화, 메이크업이 있습니다. 미화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뽀샤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뽀샤시 단계를 정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에 가게 되면 뭐 날씬, 큰 눈, 톤, 부드러움을 통해서 얼굴 형태를 어느 정도 보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턱선을 조정한다든지 눈을 더 크게 한다든지 하는 등의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면 카메라 모두 필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필터가 뭐 요즘 스마트폰에 카메라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긴 한데 상당히 감성적인 느낌을 자아냅니다. 인스타그램 필터랑 좀 느낌이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느낌이 감성적이어서 사진을 찍을 때 활용하면 괜찮습니다. 홍미노트5의 디자인을 가볍게 들여다보면 전면은 플랫으로 되어 있고요. 후면은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에 잡았을 때 뭐 그립감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디자인을 보시면서 아마 애플이 생각났을 텐데요. 애플과 거의 동일한 스타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LED 플래시가 가운데 들어간 것까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지문인식 센서가 딱 검지손가락이 사용하기 좋은 곳에 가 있는데 뭐 이것은 LG 스마트폰과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나오긴 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지금 이 우측면에 보시면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나란히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애플이나 삼성, LG 모두 전원 버튼이 우측에 있고 보통 이 좌측에 볼륨 버튼이 들어가는데 이 처음 형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볼륨 버튼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데 이게 왜냐면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계속 왼쪽에 볼륨 버튼을 놓고 사용을 하다가 반대편에 가 있다 보니 이게 상당히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홍미노트5의 기능적인 면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외부에서 보시면 5핀 단자를 충전 단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USB-C 타입에 상당히 인색한 편인데요. 뭐 홍미노트5에서 5핀을 적용했고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면 뭔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마이크고 하나는 적외선 센서입니다. 과거에 스마트폰 중에서 이 적외선 센서가 들어가서 다양한 뭐 멀티 리모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 IoT 시대라서 뭐꼭 리모컨 적외선이 없어도 뭐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다 가능한데 지금 와서 적외선 센서가 들어가서 왜 만능 리모컨으로 사용하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요. 홍미노트5에는 뭐 다양한 앱 기능이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뭐 멀티 리모컨 기능도 있고요. 사진을 찍고 나서 앨범에 들어가 보면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네, 편집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편집을 보면 재미난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네, 여기 있는데요. 모자이크와 지우개가 있는데요. 먼저 모자이크는 뭐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모자이크를 네, 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요즘 뭐 사진 찍고 나서 초상권 문제 때문에 모자이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자이크를 바로 할수 있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모자이크보다 더 강력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바로 지우기 모드입니다. 보통 사진을 찍고 나서 뭐 어떤 거를 사진 쪽에서 없애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능이 바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사진에서 옆에 있는 고양이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물체를 이렇게 지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지워지는 게 보이실 텐데 뭐 지울 때는 사물 또는 선을 선택할 수가 있고 선을 선택하게 되면 뭐 이런 여기 보시는 이런 식으로 선 모양만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이 기능을 이용하면 뭐 불필요한 어떤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배경에서 뭐 하늘에 전깃줄이 지나간다든지 하는 것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능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번에는 스캐너 기능인데요. 홍미노트5에는 스캐너란 앱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는 것처럼 QR 코드를 인식하거나 명함을 또는 문서를 어떤 뭐 스캔해 가지고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뭐 QR 코드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스마트폰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능이고 명함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사용을 해 보면 네, 뭐 인식해 가지고 정보를 바로 입력하는 게 괜찮습니다. 지금 간단한 명함을 했는데 정보가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명함도 인식을 잘 하고요. 문제는 스캐너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문서를 많이 생각하는데 이 문서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사용을 좀 해봤는데 상당히 인식률이 안 좋습니다. 뭐 국내 실제 정발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조금 더잘 인식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글을 인식하긴 하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많고 뭐 스캐너라고 해서 어떤 문서의 정보를 획득하는 데는 좀 부족합니다. 차라리 아무도 안 쓰게 될것 같은 기능입니다. 다음은 FM 라디오입니다. FM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에 출시되고 있는 저가형 아니면 뭐 중저가형 스마트폰에 요즘 많이 탑재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FM 라디오가 있어서 좋은 거는 뭐 네트워크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고요. 뭐 혹시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재난 상황에서 모든 네트워크 다 끊겼을 때 어떤 재난 정보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사은 홍미노트 5 같은 경우에는 이 FM 라디오에 기능을 두 가지 더 추가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라디오 내용이나 라디오 중에 음악을 녹음해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듣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면 타이머가 있습니다. 보통 라디오 밤에 듣다가 잠드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많이 잠드는 시간에 미리 수면 타이머를 해두면 자동으로 라디오가 꺼지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밤새 돌아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홍미노트5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해볼 텐데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화면 설정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네. 보시면 원활 또는 밸런스만 화질 설정이 가능하고, FPS는 낮음 또는 중간 가능한데, 원활의 중간으로 해서 한번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홈노트5가 스냅드래곤 600 시리즈 636을 탑재하고, 램이 4기가이기 때문에, 고사양 게임도 어느 정도는 즐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화질 선택을 원활하게 굉장히 좀 좋게 한다거나 어떤 프리미엄 스마트폰처럼 깨끗한 화면을 보면서는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괜찮습니다. 끊김도 거의 없고, 네, 반응 속도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화면의 그래픽 상태가 어떤 프리미엄 스마트폰보다는 좋지 않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할때 적을 좀 늦게 발견한다거나 적을 살짝 구분을 못한다거나 하는 등의 어떤 그런 약간 부족한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 30만 원대 스마트폰에서 이 정도로 게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화면에 넘어가는 모습이라든지 그래픽 상태가 당연히 화질을 높였을 때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질 상태가 가장 낮은 원활 상태이기 때문에 선명함으로 하긴 했지만 멀리서 보는 부분이 약간 흐릿하거나 상당히 너무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작 자체는 굉장히 그럭저럭 부드럽게 잘 움직이고요. 네, 사격을 해서도 반응 속도 괜찮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어서 이번에는 역시나 고사양을 요구하는 카이저를 실행했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래픽 전체 품질을 지금 매우 높음으로 가장 높은 상태로 해놨는데요. 매우 높은 상태에서도 게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픽이 어느 정도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림자나 어떤 움직임 등 각종 그래픽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진 않지만 게임을 할 수는 있을 정도고요. 이펙트 효과도 그럭저럭 잘 나옵니다. 네, 지금 전장으로 사냥터로 왔는데요. 사냥터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시면 이게 최고 지금 화질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어떤 버벅거림이나 끊김이 느껴집니다. 약간의 버벅거림이나 끊김이 느껴지는 상태고요. 화질을 조금 낮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보통 정도? 네, 그래픽을 보통으로 바꿨고요. 보통으로 바꾸니까 확실히 움직일 때 확실히 원활하게 갑니다. 전투를 해볼 텐데요. 지금 보통 상태에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펙트라든지 전체적인 전투 자체는 괜찮습니다. 한 보통 정도로 하면 카이저도 이용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살짝 접속했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카이저를 살짝 실행시켰는데 지금 스마트폰 뒤쪽에 열이 상당합니다. 게임을 오래 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고사양 게임을 조금 돌리다 보니까 발열이 굉장히 심한 편이라서 이 게임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나 카이저 같은 고사양 게임을 한번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 발열되는 정도를 보면 게임하기에는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미노트5를 3주 정도 사용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포함해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홍미노트5가 2, 30만 원대 스마트폰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스펙뿐만 아니라 성능적으로도 충분히 우수해서 경쟁력이 상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메인폰으로 이미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브폰이 하나 더 필요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본적이나 웹 서핑, 영상 시청 또는 굉장히 간단하게 카톡이라든지 전화 기본적인 기능 위주로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쾌적한 스마트폰이 될수 있습니다. 샤오미의 홍미노트 5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구독과 추천 누르셨나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유익한 꿀단지TV의 영상을 보다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추천으로 꿀단지를 채워주세요.